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함께 1년 만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 냉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분양 단지 역시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남 로또 분양 현장을 이지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호 가든 맨션 3차를 재건축해 오는 2021년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DH 라클라스 견본주택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687만 원, 일반 분양분 물량이 가장 많은 84제곱미터형은 최고 17억 4천만 원에 분양되면서 올해 강남 분양단지 가운데 최고 분양가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나 저렴해 당첨만 되면 5억 원에서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H자이 개포, 서초 레미안 리더스원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강남 로또 분양이라고 불리는 배경입니다. 모든 주택형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뒷담 대출이 불가해 10억 원 이상 현금을 손에 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한 만큼 또 한 번의 금수저를 위한 로또 분양이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강을 모티브로 한 물결 모양의 부드러운 곡선의 외관, 그리고 지하철 4개 노선에 인접해 있는 역세권, 그리고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반포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분양가 전액을 잔납을 해야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로또 분양으로 불렸지만 견본주택에는 엄청난 인파가 운집하지는 않았습니다. 10억 원의 현금 조달 능력이 필요한 금수저 청약인데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된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좋은 입지에다가 내년에 청약 규제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청약에 나서겠다라는 현금 부자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세계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도 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특히 재건축 시장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로또 분양이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겹겹이 쌓인 악재 속에서도 청약에 흥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